신개념 전략형 숫자 추리 게임 누메론의 유튜브판 누메론TV. 이 프로그램은 누메론 광판을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특집 방송이다. 안녕하세요. 누메론TV의 진행을 맡게 된 우영주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누메론의 매력을 가득 담은 다양한 코너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본 방송과 더불어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오늘의 코너로 가볼까요? 오늘은 누메론의 매력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누메론 강좌 기초편입니다. 자, 그럼 화면을 보시죠. 우선 누메론의 기본 규칙부터 알아보자. 게임을 하는 두 사람이 0에서 9까지 모두 16장의 카드 중에서 세 다리 숫자를 자유롭게 골라 조합한다. 단, 같은 숫자는 한 장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550이나 737과 같은 조합은 불가능하다. 두 사람은 서로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으며 상대가 설정한 세 자리 숫자를 예측해 나간다. 상대의 예상과 숫자와 자리가 일치할 경우엔 it. 숫자는 맞지만 자리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이트가 된다. 이 it와 바이트를 힌트로 삼아 숫자를 지목하고 상대가 설정한 숫자를 먼저 알아맞힌 쪽이 승리한다. 자, 그럼 하나씩 알아볼까요? 누메론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가 it와 byte인데요. 숫자와 자리가 일치할 경우 it, 숫자는 맞지만 자리가 틀릴 경우 byte라고 합니다. 이 it와 byte를 힌트로 상대방 플레이어가 설정한 세 자리 숫자를 알아맞히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 카드에 있는 숫자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작은 숫자로 한번 가볼까요? 1이도 1바이트. 1이도 1바이트. 시작이 좋은데요. 두 숫자가 맞았습니다. 0, 1, 2 쪽에는 숫자와 자리가 모두 일치하는 이트가 하나, 숫자는 있지만 자리가 일치하지 않는 바이트가 하나, 그리고 전혀 관계없는 숫자 하나가 숨어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콜을 불러보죠. 이번에는 조금 큰 숫자로 가볼까요? 08이도 0바이트. 08, 0바이트. 987은 셋 다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08, 0바이트라는 저지가 나오면 이 후보에서 전부 제외시켜버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나머지 숫자 3, 4, 5, 6 중에 어느 하나라고 예상할 수 있겠네요. 그럼 세 번째 콜에서 그 나머지 숫자가 무엇인지 한번 맞춰볼까요? 아직 부른 적 없는 숫자를 한번 가보죠. 4, 5, 6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이도 0바이트. 1이트 0바이트입니다. 4, 5, 6 중에 어떠한 숫자가 숫자와 자리 모두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걸로 숫자 3개가 모두 나왔으니 한 번도 부르지 않은 숫자 3은 자동적으로 후보에서 제외시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콜입니다. 예상 범위를 조금 더 좁혀볼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두 개의 숫자가 들어있었던 첫 번째 콜의 012를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012의 저지가 1it, 1byte였으니까 이 숫자 0를 it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0의 자리 0이 숫자와 자리가 모두 일치하는 it라면 1 또는 2, 어느 쪽인가가 숫자는 일치하나 자리가 틀린 바이트가 된다는 말인데요. 그럼 여기서 만약 2가 바이트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에 이미 100자리에 0이 들어가 있으니 2를 바이트로 만들기 위해서는 10의 자리로 이동시켜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1의 자리에는 이 4, 5, 6 중에 하나를 집어넣어 보도록 할 건데요. 세 번째 콜에서 저지는 1이트 0바이트였죠. 그럼 저는 이 6을 1의 자리 숫자에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걸로 3히트를 해버리는 건 아닐까요? 그럼 콜을 불러볼게요. 0, 2, 6. 0히트 1바이트. 아, 0히트 1바이트. 빗나갔네요. 하지만 큰 수확이 있었어요. 첫 번째 턴에 0, 1, 2가 1히트 1바이트였으니까 그 중에 두 숫자 0, 2를 사용해서 0, 2, 6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결과 0히트 1바이트로 오히려 히트가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이로써 0 또는 2, 어느 한쪽만이 사용되었다는 사실과 첫 번째 조합 중에서 아직 넣지 않았던 1이 확실하게 해당되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 조합에서 가져왔던 6은 해당이 되질 않으니 지워버리고요. 4 혹은 5가 it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콜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을 중심으로 예상을 해볼까요? 첫 번째 조합에서 it였던 숫자가 1이라고 가정했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조합은 물음표 1, 0 이거나 2, 1 물음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세 번째 조합에서 얻은 1, 2도 성립시키려면 가능한 조합에서 보면 지금 4, 1, 0 이거 하나만 됩니다. 한편 첫 번째 조합에서 바이트였던 숫자가 1이라고 가정했을 때 네 번째 콜에서 우리는 제로가 이트가 아닌 걸 알아냈으니까 1의 자리에 숫자 2가 이트가 될 것이고 여기서 예상해 볼 수 있는 조합은 1 물음표 2가 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턴에서 원이트를 성립시키려면 10의 자리에 5가 들어가 1, 5 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410152 어느 쪽일까요? 여자의 직감으로는 410. 어? 맞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뉴메로는 이와 같이 콜을 부르고 힌트를 얻어서 상대방의 숫자를 추리해 나가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해는 되셨나요? 또한 누메론에서는 게임을 더욱 흥미진진하게 고조시킬 수 있는 스페셜 아이템이 있습니다. 누메론에서 승리를 이끌어내기 위한 필수 요소, 그것은 바로 아이템. 공격 아이템은 자신이 공격하기 전에 버튼을 눌러 사용하며 일반적인 공격으로는 얻을 수 없는 큰 효과를 발휘한다. 먼저 4개의 공격 아이템을 살펴보자. 두 배의 공격력. 하지만 실패 시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치는 그것은 더블. 첫 번째로 소개할 아이템은 더블. 한 차례에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공격을 두 번 연속으로 할 수 있는 필살 공격 아이템이다. 그러나 그 대가로 상대가 지정한 자리의 숫자를 하나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야말로 양날의 검인셈.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아이템인 것이다. 게임 전반에 걸쳐 활약하는 만능 아이템. 그것이 하이앤로. 하이앤로. 상대가 설정한 숫자 중에서 0에서 4까지 로우 숫자와 5에서 9까지 하이 숫자를 어떠한 배열로 사용되고 있는지 상대가 알려주는 아이템. 예를 들어 설정한 숫자가 7, 1, 6인 경우엔 상대가 순서대로 하이, 로우, 하이라고 알려줘야 한다. 상대의 숫자를 단번에 파악해낼 수 있는 강력한 공격 아이템이다. 해당만 된다면 큰 기회를 얻게 되고 빗나가더라도 힌트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그것은 타겟. 먼저 공격하는 쪽이 원하는 숫자를 하나 지정하면 방어하는 쪽은 그 숫자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있을 경우에는 그 숫자가 세 자리 중 어느 곳에 위치하는지도 알려주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설정한 번호가 8, 3, 5일 때 타겟 번호가 3으로 지정되면 10의 자리에 3이 위치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만약 그 숫자가 없더라도 숫자를 후보에서 완전히 제외할 수 있으므로 힌트가 된다. 2 또는 9를 가진 상대 플레이어에게 강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공격 아이템. 그것은 슬랩. 마지막 아이템은 슬래시. 상대가 설정한 숫자의 최대치에서 최소치를 뺀 값. 일명 슬래시 넘버를 알려주는 아이템. 예를 들어 설정한 숫자가 7, 2, 6인 경우
최대치 7에서 최소치 1을 뺀 5가 바로 슬래시 넘버. 만약 슬래시 넘버가 9라면 0과 9를 사용하고 있음이 확정된다. 또한 슬래시 넘버가 2일 경우 연속된 세 숫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렇듯 슬래시 아이템은 숫자를 사용하는 패턴을 단번에 추리할 수 있게 도와준다. 2회 연속 공격, 더블. 위치를 알려주는 하이 앤 로우. 저격의 타겟. 숫자의 패턴을 밝히는 슬래시. 이 공격 아이템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누메론 게임의 승부가 갈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방어 아이템을 소개해보도록 하죠. 방어 아이템은 상대방의 턴에 상대가 숫자 공격이나 아이템 공격을 하기 전에 버튼을 눌러 사용할 수 있다. 위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어 아이템. 그것은 셔플 앤 챗. 먼저 셔플. 셔플은 상대가 공격해오기 전에 자신이 가진 숫자의 순서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물론 바꾼 척하고 그대로 둬도 오케이. 상대의 추리에 혼란을 줘서 미궁에 빠뜨리는 방어 아이템인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체인지. 체인지는 상대가 공격해오기 전에 자신의 숫자를 한 자리만 다른 숫자로 교환할 수 있다. 바꾸고 싶은 자리와 그 숫자가 하이인지 로우인지 상대방에게 먼저 보고한 후 새로운 숫자를 선택한다. 단, 교환할 수 있는 숫자가 0에서 4까지 로우라면 같은 로우 숫자, 5에서 9까지 하이라면 같은 하이 숫자로만 바꿀 수 있다. 날카로운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두 가지 방어 아이템. 상대가 방심한 틈을 타서 역전 승리를 노려보를 수도 있겠네요. 이상의 누메론 강좌 기초편이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룰과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은 누메론 강좌 응용편. 더욱 실전에 가까운 전략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절찬 배포 중인 누메론 스마트폰 어플. 언제 어디서든 전 세계 유저들과 온라인 대전이 가능. 그리고 튜토리얼 기능을 추가. 가이드를 따라 실제로 게임을 하며 기본 룰과 각 아이템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자, 누메론 넘버원을 향하여! 지금 바로 다운로드! 자세한 내용은 누메론으로 검색하세요.